안녕하세요. 달콤합니다. 아, 한가한 일요일입니다요. 내일부터 장마가 진다 그래서 저도 오전에 아구 화분을 많이 교체를 좀 했어요. 비를 맞아야 될 것, 안 맞아야 될 것. 영상을 미리미리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 이제 체인지를 해놨어요. 체인지를 해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품목을 뭐 요거 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키우는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볼게요. 아마릴리스가요. 저 밖에 햇볕에 있었잖아요. 이제 꽃대를 안 올려줘요. 꽃대는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3개 올라왔고요. 요건 2대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반은 올라오고 반은 안 올라오고 요런 저기를 보여주네요. 이게 구근이라 장맛비를 맞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분갈이를 하는 요 옆으로 비를 안 맞는 요런 곳으로 들어왔습니다요. 아마릴리스도 들어왔고요. 아가판사스가 밖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이것도 구근이라서 비를 장맛비를 맞으면 구근이 좀 녹아요. 그리고 이거 있죠. 목마갈에 다 비를 맞추면 안 돼요. 목마갈에서는 비를 안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자, 목마갈에서요. 다 이렇게 손질을 다 했어요. 저번에 한번 손질을 했는데 또 이렇게 돼서 손질을 다 했고요. 손질을 다 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앙상한 뼈대만 남아요. 그냥 이렇게 보시고 꽃대 있죠. 안 올라오는 거는 거의 다 잘라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대 있죠? 이런 대에서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 숑숑숑숑 하고 꽃대가 나옵니다. 다 이파리가 나와요. 장맛비를 맞추면 얘가 좀 갑니다요. 그래서 장맛비를 안 맞추는 게 낫고요. 저도 여기 요렇게 좀 자르는 중이었어요. 자르는 중인데, 자, 어디를 자르냐면 요렇게 보시게 되면 꽃이 지고 나면은요, 꽃이 지고 나면 꽃대를 잘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파리를 놔두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런데 꽃대를 잘랐죠? 요 꽃대를 간단하게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입히면 여기 순해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꽃대를 꽃이 지고 난 거에서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요런 거는 다 자라면 꽃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요런 거 한번 보세요. 꽃이 지고 났죠? 아이고, 안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꽃이 졌죠? 요런 꽃대가 남아있으면은 여기에는 꽃대가 새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였나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요게 꽃대가 요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꽃이 지고 나면 여기 밑에 바짝 이렇게 잘라주세요. 다시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지치기를. 싹 정리해주고 다 해야 됩니다요. 자, 이것도 부러졌네요. 이런 거다 저기 해내시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꽃대가 여기 이파리가 하나도 없죠. 여기가 이거 이런 거 잘라주세요. 이렇게 거기에는 뭐 올라올 것도 없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끝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거 이제 꽃이 다 맺히고 있어요. 이런 건 두시고 자 보시게 되면 이거 끝에 요거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깔끔하게 요거를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잎은 나중에 여기에서 꽃이 또 피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깔끔하게 얘가 통풍이 잘 되게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비안 맞는 장소로 이동을 좀 시켜 주셔야 되고요. 꽃대 잘라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가지 정리해 주시고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요거 꽃대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자, 요것도 아무것도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잘라 주시고요. 요건 또 이렇게 해서 잘라 주시고요. 아, 이게 이사도라라는 건데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정리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게 겨우 저기 저 여름에요. 장맛비를 맞으면 하루아침에 또 얘가 훅 가는 애가 얘예요. 이쪽으로는 정리가 다 됐고 여기 이제 정리하는 중인데요. 이게 가지가 이렇게 보면 아주 못생기고 지저분하고 이래요. 이렇게요. 밑에가 아주 그냥 이 하엽이 새카맣게 이렇게 마르는 애가 얘예요. 자, 얘를 이제 정리를 해주는데요. 보세요. 죽어가죠. 이런 가지. 이런 거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면 얘는
새순이 나와요. 여기 밑에서. 이런 데 새순이 다 나오죠.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이 대를 깔끔하게 이 하엽을 잘라주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그냥 얘가 죽어요. 죽은 가지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요렇게 해놓으면 또 얘가 깔끔하게 또 인물이 납니다. 그리고 얘는 장맛비를 안 맞추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게 아주 지저분합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죽은 가지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하다 보면은요, 얘가 깔끔해지고, 이 죽은 가지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요, 여기에서 새순이 다 나와요. 장맛비를 맞추면 얘는 또훅 하고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는 안 맞추는 게 좋아요. 아이고, 요게 이름이 잠깐만요. 깜빡 이사도라 맞네요. 금방 얘기하고서도. 자, 요렇게 해갖고 묵은 가지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사도라 요렇게 정리했고요. 가지가 길면 가지치기 하는데요. 가지치기는 가을에 하세요. 지금 하면 잘안 돼요. 얘가요. 이렇게 해서 비안 맞추는 게 좋습니다요. 자, 목막 아래 정리됐고요. 난 같은 것도 요런 거, 그 다음에 콩난, 그 다음에 루비네크리스, 저런 것들 다비안 맞춥니다. 자, 굵은 베고니아, 요런 것도 비안 맞춥니다요. 요거 사계 마크냐 요런 것들 비안 맞춥니다. 다 요런 거 안틸리스 요런 거 베고니아 볼리비안시스 베고니아 오샤베 핑샤베 요런 거다비안 맞춥니다. 그리고 바이솔 식재한 지 얼마 안된거비안 맞춥니다요. 요거는 꽃향기에서 가지고 온 12,000원짜리 두 폭이 있던 거 제가 분갈이 해놓은 지가 지금 3, 4일 됐어요. 요런 것도 비안 맞춥니다. 그 대신 물도 안 줍니다요. 요런 거는요. 그리고 또 요런 것도 비안 맞춥니다. 스트렙토카로푸스도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물을 주시면 됩니다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보세요. 요런 거다비안 맞춥니다. 후쿠시아 요런 것도 비안 맞히고요. 요거 대문자초도 비안 맞춥니다. 저는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물을 줍니다. 자, 요거 있고 요거는 요분의 그 신닝기야. 자, 요거 분갈이 해놓은 거 루비플로라인데 요것도 비안 맞춥니다. 자, 요거는 가솔송인데요. 요것도 비안 맞춥니다. 그냥 때에 따라서 그냥 줍니다. 요거 분홍 샤프란 요것도 비안 맞춥니다. 자, 요렇게 해서 비안 맞힐 거는 안으로 다 들어와 있고요. 자, 여기에 비안 맞추는 거 보세요. 자, 이런 거 레이시아, 그다음에 요거 인디언 벨 이런 거비안 맞춥니다. 벌레잡이 이런 것도 비안 맞춥니다. 저 이것도 비안 맞춰요. 이것도 저는 녹아요. 비 장마에. 단의 여왕, 그 다음에 요런 거, 제라늄들 쭉다비안 맞춥니다. 저는요. 다육이는 물론이고요. 우이요, 요런 거비안 맞춥니다. 저는요. 이것도 비안 맞춥니다요. 저 녹아요. 너무 잘 녹아요. 이거 비 맞아서 다 녹았어요. 이렇게요. 자, 요것도 비안 맞춥니다. 요거. 요거. 아유, 여기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자, 이게 뭘까요? 아, 데모루. 데모루도 비 맞추면 그냥 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에 습이 많아가지고요. 자, 앵초도 비안 맞히고요. 팝콘 베고니아 비안 맞아요. 자, 이런 거다비안 맞고. 바이솔도 비가림 해주고요. 앵초도 비안 맞춥니다. 저는요. 저는 풍노초도 비안 맞춰요. 장맛비를 맞추면은요, 한 보름 정도는 괜찮은데, 보름 이상 맞으면은요, 얘가 물러서 가요. 그래서, 요런 것도 비안 맞추고요. 싹소름도 비안 맞춰요, 저는. 자, 요렇게 해서 했는데, 얘를 햇볕이 있어야지만, 청 아가판사스예요. 청색으로, 군청색. 꽃대가 요렇게 맺었어요. 근데 얘가 밑에 구근으로 돼 있는데, 얘비안 맞춥니다요. 그리고 요렇게 굵은 식물들 비안 맞힙니다. 비안 맞히는 것들이요. 자, 요렇게 해서 비를 안 맞히고요. 초아도 비안 맞힙니다. 비 맞으니까 얘가 조금 좀 발육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초연초 요런 거비안 맞힙니다. 저는요. 후쿠시아도 비안 맞힙니다. 소리아드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따라서 지금 줍니다. 요렇게 해서 비를 안 맞게 전부 다 요렇게 해놨고요. 비 맞는 것들, 강한 것들, 이런 거 플룸바고 이런 거 비 맞아도 돼요. 장미, 얘도 의외로 비 맞으면 잘 돼요, 이거. 아유, 이게 이름이 뭐죠, 이거? 이거 이름표가 없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자, 요거 비 맞춰도 되고요. 수구, 그 다음에 요거 무늬, 요거 땡강 이런 거 다 비 맞아도 됩니다. 동백, 얘는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옮겨야 됩니다. 요런 거 다 비 안, 요런 거 비 다 맞습니다요. 한번 보세요. 자, 요런 거 다 비 맞아요. 자, 노지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비 맞습니다요. 이런 나리꽃 이런 것도 비 다 맞추고요. 아이고, 햇볕에 있었더니 얘 지금 가네요. 가. 요거 무늬 아이비 비 맞아도 되고요. 왕관 요거 저 골무꽃 비 맞아도 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군자란 이런 거 비 안 맞추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저도 비가림 했어요. 요거는 병이 들어가지고요. 비 맞추려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따로 빼놨고요. 이런 것들 다 비 맞아도 돼요. 이런 것들. 이거 아메리칸 블루, 저기 블루 이런 거 비 맞아도 되고요. 수구 종류들 이런 거 다 비 맞아도 됩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거 다 비 맞아도 돼요. 이런 것들 오늘 싹 체인지했어요. 비 맞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다 비 맞아도 됩니다. 아이고, 햇볕이 뜨거워서 끊어질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비 맞춥니다. 발렌타인 자스민. 자, 여기서 보이는 것들은요, 범부채 이런 거 다 비 맞춥니다요. 찔레. 자, 이런 건 다 비 맞추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도 비 다 맞추는 것들입니다요. 이런 것들. 이런 건 비 안 맞아요. 안 맞게 지금 잘 해놨어요. 위에다가 천장에다 쳤어요. 자, 요렇게 했는데요. 국은 알갱이, 그 다음에 제라늄, 다육이, 이런 것들, 특히 대문자초도 비는 맞히지 마시고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물을 주세요. 물을 주시는 게 낫습니다. 인디언 배, 이런 것도 국은이잖아요. 비를 안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자, 해가지고 다 들어왔어요. 꽁의 비름들이요. 비를 맞추면 우리 집에서는 잘 녹아요. 그래서 자엽이 지금 밖에 있는데, 저것도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비 오면. 내일 비가 온다 그래서 오늘 하루 햇볕도 쐬라고 저기 있는데, 요런 것도 안으로 다 단독, 챙기시는 게 나아요. 자, 요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 카라예요. 카라. 이만큼 올라왔어요. 카라가 지금. 이런 것도 비 안 맞추는 게 좋아요. 왜냐면 구근들은 다 안 맞추는 게 좋고요. 가재반 이런 건 물론입니다. 비 맞추면 그냥 녹아버립니다요. 바이솔 이런 것도 비 안 맞춥니다. 비를 안 맞추고 장마 기간에 필요에 따라서 물을 줍니다. 자, 요렇게 하는데요. 화면에 얼마나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고 비가림 비단속 잘 하시고 옮기시기 바랄게요. 자, 이런 것들 비를 맞추면 안 돼요. 이 화분을 내일 비 오잖아요. 그럼 오늘 어제 물 줘 갖고 오늘 화분을 바짝 말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왜냐면은 바짝 말려가지고 장마가 4일, 5일 막 이렇게 지잖아요. 그러면은 뽀송뽀송한 상태로 있어야지 잘 자랍니다. 요런 것들은요. 베고니아들 특히요. 요거는 3년 만에 보는 볼리비안시스 베고니아입니다. 이쁘지요? 아, 요거는 목베고니아인데 요렇게 해서 몇 개가 지금 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채비 잘 하시기 바랄게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